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지금 결혼도 하고 애도 나왔고 일도 정신없지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옛날에 비해서 살도 많이 쪘죠. 조금 제가 봐도 조금 후덕해졌네요. 아저씨 다 됐습니다. 지금 우리 애기가 지금 나온 지 56일, 57일 막 이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아직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일대로 하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그래픽카드나 이런 거 수리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는 뭐 영상 찍고 편집할 여력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작업에서 보여드릴 거는 멤브레인 키보드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굉장히 쉽습니다. 멤브레인 같은 경우는 구조가 단순하고 뭐 납땜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멤브레인 키보드 중에 하이엔드급 모델들이 있어요. 뭐 매드캐츠, 뭐 사이보그, 뭐 그런 모델들, 그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뭐 이렇게 그것만 또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은 쓰던 거 손에 익숙한 것만 쓰시기 때문에 뭐 로지텍 뭐 옛날 구형 그 뭐 G 뭐 거시기 뭐 G2인가 G1인가 있잖아요. 그거를 쓰시는 분들도 그것도 무조건 고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멤브레인 키보드를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이거는 뭐 테스터기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면 도통이 되는 거. 테스터기가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저항값도 좀 체크를 해야 되고, 도통이 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라인이 정상적으로 잘 이어졌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굳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좋습니다. 대부분 멤브레인이 불량나는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패턴이 산화돼서 산화되거나 아니면 접점이 끊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인 패턴 라인이 끊어졌기 때문에 접점이 닿아도 그 신호를 못 주기 때문에 불량이 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가 흐르는데 안 흐르니까 인식을 못 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칩이 불량 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왜냐면 전압이 5V밖에 안 되고 허용되는 전류가 너무 소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즘 뭐 LED 들어와도 뭐 LED가 뭐 얼마나 뭐 전기 잡아먹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키보드에 있는 보드가 고장 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뭐 기계식 키보드도 마찬가지로 스위치가 불량 나거나 아니면 뭐 침수가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구매하신 지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됐는데 그 갑자기 고장 났다고 해서 저희 쪽으로 막 갖고 오셨어요. 좀 따지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유를 침수하셨어요. 근데 이제 자녀분과 같이 오셨다 보니까 자녀분이 이제 혼날까봐 그거를 감추고, 이제 아버지분은 계속 왜 안 되냐, 왜 샀는지 일주일 됐는데 고장 났냐 해가지고 제가 봐보니까 우유 냄새가 가득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키보드를 새로 사가셨는데, 솔직히 멤브레인 뭐 이런 키보드는 키보드 마우스 포함해가지고 뭐 2만원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고치는 값어치가 안 나와요. 공임도 안 나오는데, 어제 제가 이제 혼자 저만 이제 막 수리한다고 바쁘다 보니까 저희 직원이 청축을 줘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타건 소리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개빡 돌아가지고 이거 짱박을 놨던 거 이거 수리하려고 어제 저녁에 작업을 해놓고 가긴 했었어요. 오늘 쓰라고. 근데 이제 다 수리해놓고 보니까 이런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영상을 찍은 거고, 일단은 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터기가 있어야 되고요. 도통 돼야 되고 저항값이 나오면 좋습니다. 저항까지 측정되는 테스터기 있으면 좋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성 팬이 있어야 돼요. 뭐 흔하게 이런 거는 막 1,000원, 2,000원대로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살 수 있고요. 이런 건 한 2,000원대 정도 하고, 애는 한 2, 3만원대로 비싼데, 애는 이제 애들 이제 공학용으로 이제 전기 회로 그려가지고, 막 종이에다 회로 그려서, 막 그, LED 막 띄우거나 하는 용도로, 막 이렇게 그냥 수업용으로 쓰는 건데, 이런 거를 간혹 이제 수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놨는데,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진 않을 것 같고, 이제 알리에서 이제 뭐 전도성 액이나 전도성 펜, 전도성 펜이라고 치면, 이런 식으로 주사기나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미리그램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돼서 판매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주사기에 쪽 짜가지고 파는데, 좀 오래 빼놓으면 이제 이 안에 있는 이제 그 기름 같은 전에 그 굳지 않게 하는 게 좀 새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멤브레인 처리할 때나 아니면 이제 간혹 이제 일반 기계식 키보드인데 뭐 상단 이제 뭐 특수키가 멤브레인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멤브레인은 솔직히 뭐 방수 방진에 뭐 완벽합니다 라고 해도 침수되면 끝나요. 그래서 전기를 빼고 말리면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침수된 상태에서 전기 흐르는 순간 산화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이제 뭐 나사는 다 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분해를 해놨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LED가 나오는 그런 뒤에 백라이트 같은 거예요. 왜냐면 불빛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요즘 키보드들은 그래서 뜯어보면 멤브레인 키보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이 한 장, 가운데 보호 필름 한 장 있고 두 장, 세 장 이렇게 총 세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게 눌렀을 때가 이 접점이 딱 닿으면서 그걸 입력 신호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 패턴이 보면 우유가 침수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우유가 침수되었죠. 이건 제가 패턴을 이거 전도성에 넣어가지고 패턴을 이어놓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침수가 되면 검게 산화가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아예 이 패턴이 뭐 끊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상단 부분 같은 경우는 회로가 끊어져서 이거를 쭉 따라가 보면 여기에 뭐 열로 연결되거든요. 열로. 그래서 여기에 점 뭐 M, N, X, 뭐 B키 이렇게까지가 연결돼 있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키가 안 눌리고 이쪽 키도 안 눌리는 증상으로 제가 짱바가 났었고 이제 요거를 이제 세척만 해서 저희 이제 직원 쓰게끔 할 겁니다. 테스트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도통으로 돌려 놓으시면 이제 삐삐삐 소리 나게끔 해져 있죠. 아니면 저항으로 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게 회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이쪽 필름이 훼손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문제 있는지 하단이 문제 있는지 보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안 되는 키가 있으면 일렬로 쭉쭉쭉쭉 안 되잖아요. 보면 지금 이 플러시 이제 뭐 MN키 이쪽이죠. 그래서 눌렀을 때 한 라인이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같이 연결되는 라인을 파악해가지고 그쪽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직접 찍어보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고 왜냐면 M키, N키 이쪽 부분이 애로 닿는 부분 보시면 같이 라인이 연결되어 있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쪽 안에 있는 컨트롤러 부분에서 이쪽에 있는 전압을 보내고 쇼트가 났을 때 그 저항값으로 아 이게 M키네 이게 슬러시네 라고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항값을 보셔도 되고 이 라인이 한 이 원 작동 원리 자체가 안녕하세요. 요 작동 원리 자체가 이 1cm당 아마 저항값이 1cm당 저항이 1옴씩 올라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 펜도 있고 그래요. 얘 같은 경우는 이 한 칸 자체가 보면 10옴, 9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도통으로 찍었을 때 나오는 테스트 전압값 같은 경우는 0.0070 나와서 두 개를 같이 찍었을 경우에는 7, 1은 7, 7, 24, 7, 3, 21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도통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손이 없어서 보시면 한 개만 찍었을 때 0.0075V 나오죠. 두 개 찍었으면 0.14, 세 개 찍으면 20, 아, 네 개 찍으면 21. 아셨죠?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N은 35가 나와야 되는데 저항값이 올라가니까 삐삐하고 도통 소리는 안 나죠. 예. 이런 식으로 7의 배수대로 갑니다. 저항으로 봤을 때도 9옴 나오네요. 9옴 18옴 나오겠죠? 예. 17, 18 이 정도 나오죠? 찍으면 또 올라가고 33, 34 이 정도 나오네요. 세게 찍어도 되는데 세게 찍으면 이쪽 패턴이 이제 그 손상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껌먹기 산화됐을 경우에는 살짝 긁으면 패턴이 날아가요. 왜냐하면 그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산화된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살짝 이렇게 뿌려서 이쪽 위쪽하고 아래쪽이 이어지게끔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애가 굳어야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안 굳으면 전도가 되지 않아요. 모든 전도 스팬이 굳었을 때 전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게끔 조금 놔둬도 되고, 저는 어차피 이쪽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닦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어 있을 경우, 굳은 다음에 이게 살짝 이제 다듬어 가지고 정리해 주셔도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가운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 접점 부분에만 동글동글 되어 있기 때문에 애가 이렇게 옆에만 닿지 않는 이상은 굳이 긁어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 수리는 끝났습니다. 안에 이제 이런 머리카락이나 이물질 같은 거 안 들어가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떼면서 빠졌던 것들 다시 끼워 놓도록 합니다. 이제 뭐 매드캐치나 뭐 다른 모델 같은 경우 제가 작업했으면 제가 여유 있을 때 블로그에 많이 올려 놓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분해되어 있는지 분해 방법 같은 경우도 제가 사진 찍어서 여유 있으면 올려 놓으니까 그런 거 한번 검색해 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보드 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제 여기에 슬래시 요거 M 캡스락까지 해가지고 막 좀 먹통이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키보드를 테스트할 때는 프로그램 두 개 쓰고요. 이제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이제 프리온 영상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 영상 찍고지만 일주일 있다가 지금 다시 찍는 건데 요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는 영상이 날아가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직원이 쓰고 있었고 프로그램은 이제 프레온 테스터라 해가지고 뭐 프리웨어로 받을 수 있는 조이트론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있고 KC픽스라 해가지고 키보드 테터링 잡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거는 하드웨어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테터링이라고 해서 사람이 눌렀을 때 눌렀다 뺐을 때 다시 누르는 시간차 있죠. 이게 보시면 지금 뭐 140m 아무리 빨리 눌러도 뭐 100 이하로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80, 90까지는 나올 수가 있지만 근데 막 11 메가세컨즈, 20 메가세컨즈 이렇게 나온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두 번 따닥 눌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픽스하는 프로그램인데 어떤 키가 눌리고 한 번 눌렸는지 두 번 눌렸는지 이렇게 로그 값을 볼 수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씁니다. 키보드 채터링 픽스라는 프로그램. 그래서 프리온 테스트 여기서 눌러서 보면 N 점 정상적으로 작업했던 거 잘 눌립니다. 이렇게 간만에 한번 또 인사드렸고요. 저는 아시다시피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고 수리도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소통하고 이렇게 정보 드리는 게 좋아가지고 개인 채널 운영하는 거지 공인이 아닙니다. 간혹 막 전화하셔가지고 뭐 유튜브 하시면서 수리 걸러서 받네요. 남이 부숴놓은 거 내가 왜 수리를 합니까? 돈 안 되는 거 수리 안 해요. 쉽게 말해서 뭐 760, 78, 77 있잖아요. 그래픽카드 750, 760 수리하는데 6, 7만원, 5, 6만원 나오는데 중고가 2, 3만원이면 사잖아요. 그런 거 수리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다 해가지고 수리 왜 안 고쳐주냐고 하면 돈 주시면 고쳐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인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이에요. 개인 사업하는 거고 장사하는 겁니다. 그 점이 조금 젊은 애들한테는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이나 봐요. 얼굴 내놓고 유튜브하고 장사하면서 왜 손님 걸러서 받으세요? 걸러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애기 분유값 사고 기저귀 값 사죠. 얼마나 비싼데 요즘. 애가 기저귀를 하루에 10장씩 써요. 애기가 지금 3.5kg로 나왔는데 지금 6.50일 조금 넘었는데 6.6, 6.7 정도 돼요. 태어났을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쁩니다. 비만은 아니에요. 애가 좀 엄마도 크고 아빠도 크다 보니까 좀 큽니다. 우리 딸. 공주님 그런데 그럼 제가 왕이니까 왕의 딸이 공주님이잖아요. 제가 왕인가요?
이만 마칠게요.